어린이님, TV 수습이 약간이 좋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12월이나 1월에 개정사항이 있나요? 라고 말씀이었는데, TV 수습이 보면 약간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얘기를 했다시피, 질병 수습이에서 일단은 매회, 그리고, 60세까지 50만원 가입이 돼요. 50만원, 매회가. 일단은 지금, 그전에 30만원까지 가입이 됐거든요. 근데 12월달, 말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질병수술비가 매회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신, 출산, 요식금 제한절개. 요 부분들도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업계 유일하게 와우. 타사 같은 경우 거의 다안 됩니다. 이 지사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종수술에서도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임신출산 요식금 제한절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1호종 수술비가. 근데 내년 초부터는 1종부터 9종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는 10월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하고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아니 1종부터 9종까지 판매가 된다. 자, 1호종 수술비랑 1종 9종 수술비의 차이점 뭐냐면 1구종 수술비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흡입천자 그다음에 뭐 포경 수술, 예, 그전 지금 현재 1호종 수술비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장이 좋아졌고 단점은 질병 코드가 아니고 수술 코드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질병 코드로 인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술 코드 나가니까 보장이 되게 약간 좀 축소가 됐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종, 2종, 3종이 보장 한도가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도 몇 가지가 되긴 되는데, 그 항목들은 매우 적다. 근데 지금 현재 1호종은 급여든, 비급여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종수술비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10월달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디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딱세 군데, 디사, 엔사,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엣지손해보 요셋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세 개의 공통점은 이제 1종부터 3종 가입 한도가 높다. 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 요런 부분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